청주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분다지만 모델 하우스만 열었다면 북새통입니다. 시장의 최대 가늠자가 될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우프루지오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청주권 아파트 시장에서 최대 관심지로 부상한 청주 테크노폴리스.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인 대우프루지오가 모델 하우스를 열고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844만 원. 이번에 공급하는 1034세대가 모두 전용 면적 73, 84제곱미터의 소형 위주여서 젊은 층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 집이니까 애들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 살아가는 공간이나 애들이 이제 저희가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걸 꼼꼼하게 보는 거죠.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입주하고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이제 조금 해보려고. 올해 청주 아파트 분양 시장이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건설사들은 전략을 바꾸며 분양률 높이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한 달 앞서 같은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청약 실적을 보이자 분양 조건을 변경하는 등 성적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1, 2, 3회차를 중도금 무이자로 해서 타사와 그 이자 조건에서 차별성을 줬고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는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아파트 분양 성적은 내년까지 3만 가구가 공급되는 청주권 아파트 시장을 내다보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